지난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선거 예측 전문가인 프린스턴대 교수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들고 나온 캔에서 귀뚜라미를 꺼내더니 꿀꺽 삼킵니다. 그러자 뉴스 진행자가 놀랍니다. You're a man of your word, Dr. Wong. I appreciate that. How was it, by the way? 이 교수는 개표 전 트럼프가 240표 넘게 선거인단을 얻으면 벌레를 먹겠다고 장담했습니다. 그런데 트럼프가 290표를 확보하자 정중하게 공개 사과하고 약속을 실행한 겁니다.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에 장을 지진 것이죠. 4년 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안이 가결되면 뜨거운 장에 손을 넣어 지지겠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. 왜 안 지지느냐고 비꼬는 패러디가 쏟아졌고 지역구 사무실에 장단지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.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습니다. 아마도 그동안 했던 약속들이 생각나서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. 그럼요. 전 재산 내놓고. 나 이게 만약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주겠다.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? 예, 예.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. 뭔가 자신이 있는 거겠지. 믿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. 하지만 1심 판결이 나고서도 그는 이 약속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. 검찰 구형을 받고 나서 검사들에게 했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. 판사께서 선고를 내리는 날 제 눈 좀 피하지 마십시오. 부끄럽지 않으면 제 눈 똑바로 보셔야죠. 일찌감치 작년 초에 했던 장담도 있습니다.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. 정작 다섯 달 뒤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소하자 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네, 이게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요. 물론 아직 유죄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중대 비리라는 판결 앞에서 보다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게 도일 겁니다. 한때나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. 시인이 술에 취해 뭐라고 써놨는데 술이 깨니까 통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. 세 병쯤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. 술김에 했던 다짐도 부끄러워서 이 시의 제목이 반성입니다. 손 전 의원이 온 세상을 향해 내질렀던 그 호언장담들을 과연 어떻게 수습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. 8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모든 걸 걸겠습니다. 이었습니다.